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신세라면이랑 가족표 김밥 그리고 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신세라면은 신라면이랑 틈새라면을 섞어서 먹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신라면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틈새라면이 1분 후에 딱 들어간 다음에 뽀글뽀글 끓여주는데 저는 계란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란을 넣어줬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치즈를 딱 올려주고 그 위에다가 후추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김밥은 저희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줬는데요. 일단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스팸이랑 참치 등등등을 넣어서 아이들 먹는 크기로도 만들어주고 또 제 전용 크기로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도 만들어줬습니다. 이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딸들도 함께 각자 뭔가 중간에 한 역할씩 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. 그래서 이 가족표 김밥도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음료수 먼저. 짠! 와, 이거 참치김밥 중간중간에 와사비를 조금씩 넣어줬거든요. 미쳤네. 너무 맛있는데? 와.
국물 좀 먹어야 되겠다. 아, 근데 라면 국물이랑 같이 먹을 때는 와사비가 안 들어간 게 훨씬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신세라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왜 맛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. 되게 매콤한데 기름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깔끔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맛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김치에는 손이 잘 안 가더라. 김밥이나 아니면 그냥 맨밥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당근 먹을 사람 고마워. 엄마. 응? 이따가 도움 필요하면 또 말해. 응? 엄마, 내가 여기 밥에다 참기름 넣어줄게. 응. 소금을 솔솔솔 뿌려. 솔솔솔솔이야. 같이 하자. 엄마, 내가 할 수 있어.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넣으면 진짜. 엄마, 미안해. 이제 참기름. 잘했어. 또 깨. 이렇게 샹샹 뿌려. 완전 뒤집지. 됐다. 엄마 맛있겠다. 자, 난 김밥을 잡아도 돼 이렇게. 끝까지. 힘으로 살살 해야 돼. 이게 힘을 꽉 쓰지 말고 살살 해야 돼. 됐다. 누나 여기 또 담을게 김밥. 내가 담아줄게. 이쁘게 담아야 돼. 엄마 이렇게 어때? 좋아. 이제 언니랑 같이 먹어 가서. 알겠어. 응.